자, 마지막 인사, 해고. 굿바이. 여러분, 이거 아시죠? 여러분, 뭐. 예, 여러분, 이거 아시죠? 자, 이제 숙박을 떨쳐버리고 이제 떠나보도록 할게요. 자, 근로관계의 종료는요. 근로관계의 종료는 크게 퇴직, 합의해지, 서로 합의해서 이제 그 해지하는 거죠. 해고. 이제 너는 그만 나와. 그리고 자동 소멸. 이제 정년이 도달했다거나 계약 기간이 도달한 거 이런 걸 이야기하겠죠. 해고는 그 사유 및 절차 등에 있어서 정당성을 갖추어야 해요. 퇴직을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로자와 동의를 했어요. 근로자하고 사업주가 둘이 동의를 해서 이제 서로 하는 거죠. 근로자의 동의, 합의, 요청에 의해서 임의 퇴직, 합의 퇴직을 하는 경우죠. 해고는 근로자는 계속 있고 싶은데 직장에서 너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징계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징계를 받아서 이제 해고를 당하는 경우, 통상해고, 그리고 경영상해고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경영상해고는 말 그대로 이제 우리 회사에 사람을 더 이상 쓸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좀 나가줘야겠어. 이런 거겠죠? 자동소멸은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제 정년 60세든 65세든 55세든 어떤 취업 규칙에 따른 정년을 도달했다거나 아니면 계약 기간을 뭐 1년으로 잡았을 경우 1년 뭐 3개월 뭐 이런 식으로 잡았다거나 아니면 근로자가 사망 돌아가셨다거나 사용자가 파산해서 더 이상 회사를 유지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사용을 하겠죠. 해고의 제한은요.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보호가 필요한 근로자는 일정 기간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로기준법 23조 2항에 보면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 산후 아이를 낳기 전 아이를 낳은 후에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후 30일 동안 해고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 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럴 수 없겠죠. 회사가 망했는데 뭐 이분을 계속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의해서 요양을 하거나 그렇게 휴업한 기간, 그후 30일간, 또 출산 전후 휴가 기간과 그후 30일간, 육아 휴직 기간, 이때는 자를 수 없는데 예외적으로 요거에 대해서 이제 근로기준법 제84조에서 일시 보상을 한 경우 네가 요 기간 동안 한 거에 대해서 내가 보상을 해주겠다. 혹은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서 회사가 이제 망한 경우죠. 당해고는 무효. 그 위반 효과는 당해고는 무효고 벌칙 적용이 된다. 해고금지 기간의 효력은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더라도 해고금지 기간의 해고 시에는 무효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용자는 해고금지 기간 중 해고한 경우에 형사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해고의 예고, 여러분 이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말들이 많잖아요. 그죠? 해고 예고를 해야 되냐, 예고 통보를 해야 되냐,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는 4인 미만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합니다. 해고 예고 통보라고 하죠. 해고 예고 수당은 해고 그일 전까지, 예, 지급하게 됩니다. 거의 한달 치겠죠. 왜냐면 여러분 나중에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되는데 해고 30 그러니까 30일 전에 해야 되니까 안 했으면 30일 치로 주면 되겠죠.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이제 경영상의 이유 뭐 회사가 어렵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되고요.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의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죠. 해고하고자 하는 날부터 30일 전에 예고를 합니다. 한달 전에 그래서 우리가 해고 예고 통보를 보내죠. 30일 전에 예고를,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게 그냥 이 사람을 그냥 내보내고자 할 때도 있지만 계약 만료 그래서 30일 전에도 보통 해고 예고 통보를 보내죠 모두들. 그리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고요. 해고 예고를 하였다고 하여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해고 예고를 안 하면
그것만큼 비용을 줘야 되기 때문에 해고 예고를 하는 겁니다. 제한은 없, 방법은 제한은 없는데 서면으로 통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해고 서면주의, 대상 근로자 해고 사유 시기를 명확화하고요. 불확정 기한 조건부 예고는 무효입니다. 해고 예고의 예외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 이 되는 경우, 그리고 천재 사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뭐 만약에 뭐 이쪽 도로에서 떡집을 하고 있었는데 물이 요즘 막 홍수 대박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물이 막 엄청 많이 왔다거나 아니면 집들이 여기 위에 있는 게 산이 무너지면서 이 집이 다 망했어요. 막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이 부분은 사업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에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뭐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주문 단위를 천인, 뭐 백인데 뭐 만으로 받고 날짜 잘못해갖고 뭐 미트 뭐 엄청 중요한 건데 막안 전달 안 하고 막 그런 거 요즘 드라마에서 되게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 차질을 가져온 경우, 그다음에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체 등에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이게 얼마 전에 이제 그저 아는 그 영업 직원인데, 이 영업 직원이 그 회사에서 뭘그 가구 같은 거에 대해서 판매를 가구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건조 기법 뭐 이런 식의 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가지고 나온 경우도 있었고. 나온 경우, 또 어떤 분은 자기가 그 영업적인 그 회사 관련 리스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가지고 나온 경우, 이런 경우 있더라고요. 이거를 다른 사업체로 옮기면서, 특히 스카우트 되면서 가지고 온다. 그러면 문제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 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이거는 집단 행동은 아니고 불법 집단 행동일 경우죠.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의 부당 착복 등 직책을 이용한 공금 착복, 장기 유용, 횡령, 배임 등. 뭐 이거 제일 흔한 거죠, 여러분, 사실. 그죠? 공금 착복, 장기 유용. 오랫동안 사용하는 거, 공금을 쓰는, 자기가 갖는 거, 횡령. 횡령과 배임의 차이는 횡령은 자기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득, 금전적인 이득이나 이런 걸 얻기 위해서 돈을 가져가는 거고요. 배임은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이득을 보려고 하지는 뭐막그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어떤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사건 문제를 이렇게 그 피해를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배임에 대해서는 그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사람이 그 사무에서 임무를 저버리고 불법 행위를 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이를 취득하게 하여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를 이야기합니다. 횡령은 직접 본인이 이렇게 돈을 뭐 가져가거나 훔쳐가거나 이런 거를 보통 얘기를 하고, 이거는 이제 본인의 업무를 하면서 그 업무에 대해서 불법 행위를 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해서 그 이득을 받게 하거나 그리고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런 행위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인사, 경리, 회계 담당 직원들은 근로자의 근무 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뭐 이런 경우는 여러분 뭐 출퇴근할 때 입출금 카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조작을 한다거나, 이 사람이 시간에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시간에 수당을 준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는 경우. 네. 그리고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된 경우 얘기를 합니다. 예고 수당의 산정은 월급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4인은 월급제 250만 원이고 주 40만 원을 근무한다. 그러면은 200구로 나누면 시급이 11,961원이죠. 그러면 이거를
통상 1급으로 하면 곱하기 200으로 해야 되니까, 아, 그, 곱하기 해가지고 8 이렇게 곱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95,693원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해고 예고 수당은 통상 1급에서 곱하기 31번에서 그 금액이 나오는 거겠죠? 월급보다 더 많죠? 자,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 산정 단위는 시간급. 뭐 단시간도 그렇고요. 일근 월근 다할때 일단은 시간급을 구해주는 거는 기본입니다. 근데 이제 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는 더 중요하겠죠. 일일 소정 근로 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시간급을 임금 통상급으로 산정하고요. 단시간 근로자의 일일 소정 근로의 수는 4주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 근로수 근로일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나눈 수입니다. 그래서 9,000원이면 월요일은 4시간, 수요일은 7시간, 금요일은 7시간 해서 주로 4주간 소정 근로가 20일이었어요. 그러면 이 통상 임금은 32,400원, 4시간이니까 잠깐만요. 9,000원 곱하기 4 플러스 7 플러스 7 해서 하면은 그걸 3으로 나누면은 6이 되네요. 3.6시간. 9,000원 곱하기 3.6. 아, 18시간 곱하기 4주니까 4주에서 나누기 20을 해서 통상 임금을 구해준 겁니다. 그리고 해고 예고 수당은 32,000원 곱하기 32,400원 곱하기 30일이네요. 자, 폐업으로 인한 해고 예고 위반 사례에 대해서 얘기해 본다고 얘기했죠. 사업주 A는 가게의 적자가 많아지자 폐업을 결정한 후에 직원들에게 폐업 전날 폐업을 안내하며 해고를 했대요. 근데 이거 30일 전에 해고 예고해야 된다 그랬죠? 미리 얘기하면 되는데 굳이 폐업 전날에 안내해서 이 사람들 직장도 못 찾고 힘들게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해고 예고를 왜 할까요? 당신은 이 회사를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사람이 그 사이에 뭐 해야 되죠? 직장도 찾아봐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가 앞날을 계획하여야 할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러면 이 사람들이 당장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굶어 죽을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법인의 해산이나 폐업 등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폐업이 예정된다는 점에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한다. 사업장의 부도로 인한 도산, 중요 건물, 설비 등의 소실과 같은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인 경우에는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겠죠. 불났는데 당장 당연히 그 업무를 할수 없잖아요. 그죠? 공장에서 뭐 박스 같은 거막 포장하고 뭐 자동차 뭐 만들고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회사가 갑자기 불나가지고 그 회사에서 사용할 수 없다면 이거는 해고 예고할 수 없죠. 그 사장이 보험료 보고 다 퇴사시킨 거 아니면은 그렇게 할수 없겠죠. 위법한 예고 기간 중 자진 퇴사한 사례. 사업주 B는 직원 C에게 2주 뒤에 그만두라고 했는데 C는 다음 날부터 무단으로 결근하다가 자진 퇴사하고 해고 예고 수당을 청구를 했대요. 해고 예고 의무 위반으로 형사 처벌. A가 사업주 A가 직원 C에게 2주 뒤 그만두라고 한 행위는 이미 해고 예고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31분에 통상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억울하죠? 자, 마지막으로 퇴직급여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면 퇴직급여 제도는 여러분들에게 되게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들은 안 주죠, 여러분. 그죠? 그리고 4주를 평균으로 해서 1주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안 줘요. 그리고 퇴직급여 중에서는 뭐 DC든 DB든 일반 퇴직금이든 하나는 지정해서 줘야 된다는 얘기겠죠. 퇴직급여는 퇴직금 제도를 주던가 아니면 퇴직연금 제도. 아까 제가 말한 DB든 DC 이런 거 있죠? 그 IRP 막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IOP 아니고요. IRP. 퇴직금 제도는요. 근로자 퇴직 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지급하는 거고요.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기관에다가 모아놓는 거예요. 모아놨다가 퇴직자가 퇴직 시 금융기관에서 퇴직금을 수령합니다. 왜 이렇게 이런 게 생겼을까요? 회사가 자꾸 망하잖아요. 그럼 회사에서
그 회사가 망해가는데 이 사람 퇴직금을 갖다가 막 쓰겠죠. 끌어다가 이걸 먼저 쓰겠죠. 그리고 망해버렸어요. 퇴직금 줄돈 없죠. 급여 줄돈 없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자꾸 발생하니까 그러지 말고 이 사람들 급여에 대해서는 아예 퇴직연금이라는 제도를 해서 금융기관에 매달매달 쌓아놓자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채무액을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사용자에게 손해를 보게 한 책임과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 의무는 다르기 때문에 징계 해고 등 어떠한 경우라도 그 지급을 제한하거나 손해배상액을 빼고 지급할 수 없다. 앞에 임금도 마찬가지였죠. 이 사람이 어떤 사고를 저질러서 이 사람 원래 퇴직금은 1,0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500만 원을 빼고 준단 말이야. 그렇게 주선 안 되고 1,000만 원은 주고 이 사람이 다시 500만 원을 갚게 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 퇴직 시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1년이 꼭 넘어야 되고요. 1년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누적되는 거죠. 31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계속 근로 기간은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이죠. 뭐, 그죠? 그리고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반복해서 체결하는 경우. 보통 그 최저임금 때문에 이 급여 부분 때문에 계속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계약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적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만약에 반복적으로 한다면 이건 모두 합산해서 계산해야 된다. 고용 형태 변경이 이루어져도 변경 전후에 기간 합산을 하고요. 일근했던 사람이 만약에 이제 뭐 격의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 있겠죠. 기업의 합병, 분할, 양도, 조직 변경의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포괄 승계, 여러분 포괄 승계 하는 경우에는 계속 근로로 인정됩니다. 근데 위탁사가 바뀌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A 위탁사에서 B 위탁사로 바뀌면 이 위탁사로 바뀌는 경우는 대부분 그냥 승계 안 되죠. 근데 대표회의에서 승계를 해주세요 하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또 승계해주기도 합니다. 이거는 근데 자치에서 위탁으로, 위탁에서 자치로 가는 경우는 대부분 승계이고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포괄. 근데 모두 다 승계일 경우에는 그 사람들을 빼, 한 명, 뭐 어떤 사람은 승계하고 이 사람은 자르고 이러지 않고 다 승계할 경우에는 그때는 계속 근로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계속 근로기간 산정 예시를 보시면 계속 근로기간 산정에 포함되는 기간은 수습, 출산 전후 육아휴직. 그래서 여러분들 육아휴직하고 오면은 퇴직금에 산정돼요. 출산 전후나 육아휴직하면 퇴직금 줍니다.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 사용자 그 회사의 어떤 귀책사유 때문에 이한 휴업기간, 사용자의 승인하에 개인 사유에 인한 휴직기간. 사용자가 오케이, 너 무슨 일이 있어서 너 쉬어야 되니까 쉬는데 이거는 내가 승인해 줄게, 이런 경우. 단뭐 그런 거 있죠, 뭐그 예비군 같은 거 그런 것도 갈때 유급이나 무급 휴가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고, 이분이 이제 가는 경우에 회사에서 안식년 이렇게 주는 회사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유급 휴가라면 이게 이제 포함이 된다라는 얘기겠죠. 단체 협약, 취업 규칙 등 규정을 통해서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자, 계속 근로 산정에 제외되는 기간은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 군대 가는 거죠. 그리고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서 중간 정산하는 경우, 별도 고용 승계에 대한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용역 업체 변경에 따른 종전 근로기간 A에서 B로 넘어갔는데 별도로 고용 승계 안할 거야, 뭐 이런 말 없을 경우. 그리고 정년 퇴직. 여러분들 제일 헷갈리시는 게이 촉탁으로 전환될 때 어떻게 되나요? 그런데 이게 정년 퇴직은 모든 게 거기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 여기서 이렇게 끝을 낼까요? 보통 다시 재입사하는 경우에는 급여가 많이 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년 퇴직할 때 모든 거를 정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가 뭐 똑같고 그런 경우에 연장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실질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없애야 된다. 자, 퇴직금의 산정. 퇴직금 산정 방법은 365일에서 1일 평균 임금 곱하기 30 곱하기 총 계속 근로기간 하면 이걸 나누는 게 365로 하면 퇴직금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1년 일했을 때는 한 달치 급여를 더 준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일 평균 임금은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3개월간 총일수 앞에서 배웠죠. 250만 원을 받는데 이분이 17년 2월 1일부터 19년 6월 30일까지 일을 해요. 그러면 이분이 퇴직금을 월 250만 원 곱하기 이분 실제로 일한 그 근무 일자를 곱하면 이 금액이 나이그일 하루 급여가 나오죠. 하루 급여 곱하기 30일 곱하기 888일 나누기 365일을 하면 요 596만 1161원이 나옵니다. 요거는 실제 근로 시간이죠. 그래서 일일 평균 임금 750만 원 나누기 91일은 8이 82,417원이다.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계산기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그 고용노동부 퇴직금, 퇴직연금 제도, 퇴직금 계산기 사용하세요. 퇴직연금 제도에는 아까 말한 대로 확정급여형과 그 확정기여형 있습니다. DB형과 DC형 있어요. 사용자는 매년 부담액을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적립하고 운영금을 운영합니다. 근로자가 퇴직 시 계속 근로 기간이 1년에 대해 31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급여로 수령한다.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퇴직급여형은요, 퇴직급여에 대한 그 이름이 회사명이에요. 이 통장 이름이 회사명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넣어놓으면 여기 이자 수입은 누가 갖겠어요? 회사명이니까 회사가 갖겠죠? 자, 그러면은 DC형 같은 경우는 10명 미만 기업에 대한 특례 제도인데 사용자는 그 퇴직연금 사업, 근데 뭐 10명, 10명 미만 아니고 많아도 DC형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퇴직연금을 개설한 근로자의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영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건 어떤 거냐면, 위에 거는 누구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었죠? 회사 이름으로 만들었죠? 이거는 누구 이름으로? DC형은 개인 이름으로 만든다. 그리고는 매달 12분의 1로 해서 넣어줍니다. 근데 이게 이분이 1년이 안 돼서 퇴사를 했어요. 그럴 경우는 없어지겠죠. 그분한테 안 주겠죠. 그죠? 다시 그 관리사 그 저기 회사 쪽으로 들어오겠죠. 자, 사용자가 납입하는 퇴직급여 부담금은 전액 손비 인정이 되고요. 근로자 추가 납입 세액 공제는 연 700만 원, 그리고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 30% 감면해 줍니다. 자, 여러분, 엄청 제가 지금 38분 정도로 중간 정산해 주잖아요. 중도 인출 가능한 거 어떤 게 있는지 좀 볼까요?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퇴직 이후에 발생을 하지만 이분이 이제 살기가 어려워서 파산하거나 이사하거나 주택을 구입하거나 이럴 때 이런 법령으로 정해진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거기에 해당이 된다면 재직 중에 퇴직급여 중간 정산을 허용해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 제22조 사용자는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중간 정산할 수 있고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는 가입자는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 일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DB형은요. DB형은 이 중도 인출이 안 되더라고요. DC형하고 IRP나 퇴직금은 중도정산이 되죠. 자,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한 경우, 집이 없던 사람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무주택자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다음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 가족의 요양비 부담, 아파서 입원하거나, 아니면 요양했을 때, 그 다음 파산 선고 회생 절차 개시 결정 5년 이내에 받은 경우, 그 다음 자연재해로 인한 근로자,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경우. 이게 중간 정산은 가능한데, 이 DC형이 불가한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퇴직금 중간 정산은 그 평균, 이 중간 정산 평균으로 해서 이 3개월치로 해서 평균 임금을 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해서 퇴직급여가 감소라면 이 누구에게 손해일까요? 근로자에게 손해겠죠? 그러니까 너 이걸로 인해서 받아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DC형은 어떻죠? 그달 그달 월급에 대해서 12분의 1을
매달 그 월급에 대해서 12분의 1을 주기 때문에 이미 이전에 급여가 퇴직, 이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퇴직급여가 감소하기 이전에는 그 이전 금액으로 이미 적립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이후로 퇴직급여가 내려간다고 해도 그거는 니네 어쩔 수 없는 그런 사유이기 때문에 요거는 불가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에 대해서 사업주가 반드시 승낙할 의무는 없어요. 최종 퇴사 시점에서 보면은 퇴직금이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항상 급여는 대부분 인상이 되잖아요. 계속. 왜냐면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대부분 인상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사람이 그 퇴사 시점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사업주가 더 유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최종 그 퇴사 시점에서 보면 퇴직금이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한다. 왜냐면 원래는 1,000원을 모아놨어야 되는데 이미 중간에 500원을 정산하면 지금 남은 거는 500원이잖아요. 그렇게 된다라는 이야기겠죠. 자,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한 사례. 예전에는 이런 경우가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급여가 너무 적다 보니까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하자. 사업주 A는 근로자에게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250만 원을 2년간 지급하였음을 주장했어요.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월별로 나누어주는 것으로 억울함을 호소를 했는데, 근로자는 퇴직금 미지급을 사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그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를 위반해가지고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됐어요. 그다음에 이게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그 한동안 막핫 이슈가 됐었죠. 나는 월급인지 몰 저기 퇴직금인지 몰랐다. 그렇게 주장해서 퇴직금을 달라. 그러면은 줘야 돼요. 왜 이걸 줘야 될까, 여러분? 이 사람한테 중간정산할 수 있는 사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중간정산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오랜 시간 했네요, 제가.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마지막 시간으로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은 더 행복